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사불산 대승사에 있는 덕운암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승사는 경북 문경군 사북면 사불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기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 진평왕 9년에, 그러니까 서기로는 587년에 망명피구라고 하는 분이 창설한 절입니다. 덕운암에는 이와 같이 아주 정직한 해소로 썼는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힘차고 안진경체 비슷하게로 썼는데 한 점 흐트림이 없이 너무나 잘 썼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읽어봅니다. 첫째 줄은요, 불락천 청천 일월성이라. 불락이란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낙은 떨어질 낙자입니다. 뭐가 떨어지지 않느냐면 청천, 푸른 하늘에 일월성, 푸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자전 생출몰이라.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고요, 자전은 스스로 돌아간다. 지구는 스스로 돌아가고, 인생, 이건 생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오기 낫다가도 죽는다. 날출자입니다. 사람은 나고 죽고 한다. 즉 지구는 스스로 돌아가는데 인생은 스스로 낫다가 죽었다가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지구는 스스로 돌고 생명은 나고 죽는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줄은요, 자신자해 자행증이라. 자신이란 말은, 요거는 믿을 신자입니다. 스스로 믿고, 자해란 말은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해탈하고, 자행증이라, 스스로 행해서 증득한다, 깨우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스스로 믿고 알고 행하여 스스로 깨우쳐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일, 무이역, 무동이라. 무일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다. 여기에 무자는 부정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무이라, 둘도 아니고, 역시 무동이라, 가치도 아니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며 또한 가치도 않다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지구는 스스로 돌고 생명은 나고 죽는데, 스스로 믿고 알고 행하여 스스로 깨우쳐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또한 같지도 아니하다네. 이 시간에는 사불산 대승사 덕운암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